굿모닝 배들 가족 여러분,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저는 사랑의 하트를 성도님께 드립니다. 오늘은 수요일 제5차 베델 신학 강좌 세 번째 시간이 있는 날입니다. 지난 두 번의 강의까지 보시고 손필기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필기의 흔적들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잘 뭐 했다가 잊지 않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알려줘야겠다고 결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교회 사역은 큰 일, 작은 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일임을 볼 때 언제나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저희 베델 교회가 담임 목사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작시자인 엘리자 에드워드 히윗은 30살 때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던진 지붕 패널에 척추뼈를 다쳐서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병상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청소하시던 분과 대화하던 중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찬송하게 한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그녀가 쓴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십시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만들어진 이 찬송시를 묵상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0절까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극적으로 요셉과 상봉했던 형제들, 그 감격과 또 다시 만난 기쁨, 그리고 이제는 이 이야기가 바로 왕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도 알게 되면서 소문이 자자하게 났죠. 근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왕도 그렇고 모든 국내의 신하들이 이 일을 기쁘게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요셉이 얼마나 지금 이 애굽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던 총리였는지를 이 짧은 한 문장에서 우리는 간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요셉의 형들은 큰 호의를 받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아버지까지 모셔올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뭐 양식뿐만 아니라 수레까지도 내줘서 올라올 때는 다시 올 때는 아녀자들을 다 태워서 올 수 있기를 배려하는 이 모습까지 보면 애굽이 정말 이 요셉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입었고 요셉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서 건졌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살게 되었던 것에 대한 고마움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으로 실어서 이 요셉의 형들을 다시 고향으로 보내게 하는데, 보내면서 한 가지 약간 언중유골이라고 뼈 있는 말을 하나 하죠. 24절입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것으로 그들에게 제공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와야 하는 이 형들에게 마지막 당부가 가는 길에 다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형들보다 다섯 배 정도 더 받은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혹이라도 그런 걸로 인해서 시기 질투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당부가 한편 좀 재밌기도 하고, 또 한편 그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결국은 요셉을 팔아버리기까지 했던 그 과거에 대한 어떤 남은 기억을 이렇게 다시 은혜로 갚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요셉의 형들이 이 많은 것들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아버지 야곱까지 다시 모시고 오기 위해서 수레까지 내어주는 이런 호의를 받게 됩니다. 수레. 나중에 아버지가 그 수레가 온 것을 보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요셉 때문에 얻어진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게 되었고, 요셉 때문에 그들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정확하게 은혜의 정의가 내가 받을 수 없는 가운데 받고 누릴 수 없는 가운데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인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 때문에 그들이 받을 수 없는 것, 누릴 수 없는 것을 얻고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로 요셉의 당부도 오늘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으로 새겨집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풍성한데 그것으로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참 그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던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을 참 기억합니다. 목회 들어오기 전에 옛날 가졌던 재산들이 많아서 동네에 살던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심지어는 그 소위 넝마라고 부르죠. 이 휴지들을 집어서 그거를 파는 사람들, 그 넝마들을 집에서 데려다 놓고 키우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목회에 들어서면서 그 많은 논과 밭을 그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도록. 근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은데, 그들이 그것 때문에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누구에게는 왜 더 큰 땅을 주었냐고, 나는 왜 이것뿐이 안 줬냐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다고, 그리고 실망했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다 은혜로 받았는데 그 은혜로 받은 것으로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당부했던 길 가다가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받은 은혜로 혹이라도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형들은 그들이 자격이 없지만 요셉 때문에 얻었습니다. They got what they don't deserve at Joseph's expense.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We got what we don't deserve at Jesus' expense.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땅히 누리지 못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받은 은혜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보담고 달세 외치면서 같이 이끌어줘야지,
너는 왜 이만큼 받았냐? 나는 이만큼뿐이 안 받았는데. 혹은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더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교만함과 혹은 불평,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은혜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서로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감사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형제 우애를 다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귀한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이 은혜로 서로 격려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더욱더 이어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요셉, 야곱의 가족들이 함께 서로를 알고 보듬고 격려하고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자기네들이 정말 답답함과 죄성 속에서 팔아버렸던 요셉 때문에 이제는 은혜로 누리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격려하고 더큰 감사가 있어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은혜를 누릴지언정 우리가 받은 은혜로 서로를 비교하거나 또한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의 받은 바 은혜를 잘 지켜가며 오히려 나누며 격려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시작된 하루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